그림자에서 벗어나지마. 등 뒤를 조심해. 무기가 잡혔다면 맹독도 들고 가야지. 일단 퀘스트도 저거 아니고 얘는 뭘까? 설마 목조르기도 저건 아니겠지? 양만 없게. 목조르기도 저기네. 재미없는 녀석. 흠이네. 이거 써야 되겠다. 마비도 아파. 동전을 얘 데미지 올리는 용도로 썼어. 아니 설마. 마법 차단? 아니면은 그거일 가능성이 높잖아. 오아시스 아군. 요거부터 써야지 그럼. 이거 안 때려야 되겠다. 얼 보였네. 차라리 저게 낫죠. 오아시스 아군이 제일 치명적이지. 이거 무기 못 때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. 아쉬운데. 만화가 아쉬워. 이걸로 잡을 생각이거든. 솔직히 도박수긴 한데, 아우, 만화가 너무 아까워서 미리 좀 해놓자. 은폐 장막으로 스마이트랑 이러면 문어 뽑을 필요는 딱히 없네. 근데 문어 나올 확률이 높긴 하다. 지금 남은 하수인이 문어 두 개랑 스마이트 기펜 장난꾼 이렇게니까. 이거 두 개는 모여 있으니까 스마이트만 나오면 되긴 하네. 순가독? 어? 쟤 그럼 얘도 스마이트 쓰는데? 이거 목조르기 아니다. 오해해서 미안해. 어? 어제 내가 돌렸던 그 덱이네? 순가독이면? 상대가 문어를 아직 안 내서 내가 죽을 일은 없어. 아직 스마이트가 6호인데. 스마이트 나왔다.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문어잖아. 문어 기펜.
이거부터 볼게요. 여기서 하수인이 먼저 뽑히면 조금 곤란하니까. 저 덱은 그림자 망토는 안 쓰거든요. 그러니까 킬각을 엄청 빨리 봐야 할 그건 없어서 무리하게 킬각 다음 턴에 보지 말고 그림자 망토로 한 턴 보는 것도 되겠다. 다 나오긴 했는데 지금 무기가 약해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킬각은 안 나올 것 같아. 난 체력 13이고 쟤는 36이야. 아 얼보 짜증나네. 얼보 아직 킬각 안 나오거든.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어차피 이거 그림자 망토로 한 턴 무시할 생각이나. 여기 드로우가 달려서 드로우를 하나 더 볼 수 있잖아. 나오는 카드가 중요해. 땡땡이치기 같은 거 나오면 좋겠는데. 맹독 땡땡이치기 이렇게. 그러면은 이번 턴에는 그림자 망토랑 피통 써서 무기를 강화시켜 놓고 다음 턴에 죽일 생각을 해야 되겠네. 왜 무기 강화가 안 나오는 것인지. 여기서 맹독 나오면은 이거 쓸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맞겠다. 좋았어.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되지 않나? 7뎀, 7뎀, 14, 14 더하기 5, 19, 25. 그림자 밝기나 맹독 나와야 되는데? 맹독 나오면은 6뎀이 추가되고 31뎀, 31이네. 그림자 밝기 하면 7뎀 추가니까 32. 어쨌든 킬각 나오네.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. 이것까지 볼 수 있네. 사기까지. 그러면 순서는 때리기 전에 사기부터 하는 게 맞긴 하겠다. 맹독 나왔을 경우에는 맹독 먼저 발려야지 킬각이 나오는 거니까. 깔끔하게 그 밤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순서는, 길가. 야, 다 나왔네. 체력 31이었지, 이제. 40까지 나왔네. 그 밤 때문에. 근데 그림자 밝기가 두 장이라고 생각하면은 49 데미지까지 되는 거야? 이거 진짜 딜이 좀 심해. 너무 많이 나와. 모이면 약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느낌도 있긴 한데 많아서 나쁠 건 없지.
맞춰야지. 또. 아! 단점 도발에 약하다. 잠깐만. 아, 이거 내야 되겠네. 아니, 다음 턴에 은폐 장막 써야 되는데. 이거 무기만 차고 이거 한다? 죽도록 걷어맞음. 얘 어차피 지가 알아서 피 까니까 이거 내자. 마음가짐? 이러면 약탈자까지 나갈 수 있네. 이게 기존 독도적은 이런 게 좀 안 되잖아. 근데 이게 하순이 좀 섞여서 완전 극단적으로 그 법사만 패는 덱이 아니게 된 점, 벽덱만 패는 덱이 아니게 된 점, 그냥 더 좋아진 것 같긴 해.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는 된 것 같아. 나. 빠졌으니까 이거 안 죽겠지? 저런 데게 막 데모 쓰진 않을 거 아니야. 아, 죽었어. 아, 너무 좋다. 이것도 좋긴 한데 지금 무기 차는 게 더 낫죠? 이거 계속 잡자, 악마도. 악마 잡아야 하는 이유는 제 그거 쓰니까. 그 악마한테 생명력 붙여 공격력 3이랑 올려주는 애 그거 쓰더라고. 본 거 같아. 윈형만 한 판 정도는 만났어.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지. 그쵸. 자살할 속셈인가? 킬각인데 그냥 죽이자. 한번 가볼까? 죽이자. 아니 목조르기 카드는 처음 나왔을 때 재밌고 좋았는데 목조르기 도적이 약간 규격 외로 세고 좀 그렇잖아. 상대하는 입장에서 어그로로 해도 필드 전개하면 막히고. 이번에 망가니 빼자. 3턴이라 한 장밖에 더 못 보니까. 아니 목조르기라는 카드는 마음에 드는데 목조르기 도적이 좀 그래. 그런 덱이 있으면은 자꾸 사람들이 게임을 접는단 말이야. 손패 좋다. 진짜 좋다. 이건 무기 바꾼 다음에 그냥 때려야 되겠다. 때려야 되는 애가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제가 원래 콤보덱 같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목조르기 도적은 콤보덱인데 리스크가 너무 없어. 콤보덱이 가져야 할 그 어그로에 취약한 점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. 이건 진짜 좋은 선택이네. 여기까지 보고 하자. 말자. 동전? 비통인가?
조금 있으면 사람들 독사 놓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커터버터? 저거 환영의 물약 그 덱인가? 별로 안 아프잖아. 멍치나 때리자. 한장 써서 나가기도 좋네. 그림자망토도 있겠다. 어우, 든든한 뒷배가 생겼네. 미라클에 이거 넣어서도 써봤는데, 아, 순가독이랑 쓰기 조금 덱 살짝 안 굴러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. 스마이트 쓰려면 도둑이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하다. 뭔가 많이 하는데? 한번 냅둬볼까? 풀필드 만들어라, 차라리.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아씨. 뭐야? 설마 이거 느조스 도적은 아니겠지? 상상만 하고 만들어보진 않았는데, 융합체랑 해적 하나만 쓰면은 스마이트로 돌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. 아, 어떻게든 명치 치고 싶다. 선택지가 정말 많아. 하나, 둘, 셋. 그림자밖에 없는 넷, 다섯. 됐다. 아, 발 실수다. 이러면 그림자망토가 의미가 없어지는데. 그림자망토 이번 턴에 안 써야 되겠네. 그거 내놔. 이제 그거 내놔. 이제 이거 아니, 원래 생각은 그림자 망토 하면서 명치까지 칠 생각이었는데, 그러면은 이게 1 데미지 모자라가지고 그림자 망토 한 다음에 이걸로 쳐야 되는, 그 도발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안 돼서 그냥 명치 때리는 걸로 선회했어요. 그래서 사기부터 봤죠. 원래 사기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때리더라고 명치를. 얼복 같은 거 찾겠죠. 독도적이 양심 있어 보인다고요? 이거? 이것도 조금 노양심인데. 빨리 결정해야 한다. 그래도 이거는 대처가 가능하잖아. 테크카드 넣으면. 목조르기 도적은 뭐 테크카드로 안 되지 않나? 너무 단점이 없는 그런 거라. 얘는 독부시고 도발 있고 하면은 그래도 막히긴 함. 딱 봐도 목조르기 쓰는 도적은 아니지. 그러니까 그림자망토로 숨으면은 온전하게 살 수 있다. 몇 장 남았냐? 12장? 스마이트 찾아가지고 킬각 내면 되긴 하는데 불확실하니까 그냥 일단 때려보고. 어? 아, 코스트가 안 되는구나. 한번 가볼까?
얘만 잡아주자. 아니 이거 코스트 줄일 필요가 없어. 솔직히 카드 낭비하지 말고 그냥 이거나 잡아놓고. 그림자 밝기도 안 써도 되는데.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. 씨. 예, 어쩌면은 또 도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공짜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밀통로 해서 비밀통로 해서 스마이트랑 같이 도발 치우는 정도? 의미 없는 플레이는 나네. 에드윈 두 장 쓰는 영코 에드윈데 어제 몇 판 돌려봤는데 재밌더라고. 영상으로 하나 정도 올려볼 만한 것 같아. 다 같이 해야지 재밌는 거. 캐법일 거 아니야. 사실 은장으로 하수인 찾는 것보다는 무기로 하수인 안 내면서 계속 야금야금 들어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. 독도적은 캐법 너무 잘 잡죠. 극단적인 카운터죠. 극단적인 잡아도 너무 잘 잡아. 맹독까지 운영수만 나오면 진짜 완벽한데. 사자상어라 담당일지. 나름 흐름도 있나보네. 쟤도 막 풀리긴 좀 괜찮게 있나 본데? 속도가 중요해서 미리미리 패야 돼. 제일 좋은 건 이제 은엽수. 솔직히 법사 지금 나가도 되는데. 칼같이 무기 잡히고 맹독까지 3턴부터 패기 시작하면은 스마이트 씨 안 쓰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. 응? 하수인이 나오긴 하네. 은엽수 나왔다. 돌았다 이거는. 여기서 맹독? 바비독이라도 이러고 들어오고 한 장 더. 아니 너무 좋게 나왔다. 근데 안 그래도 이기기. 아이 진짜 그거 트위치 키면은 광고로 진짜 자주 나오지 않아요? 그 코카콜라 광고로. 그거 진짜 해외에서 욕 많이 먹던데. 어이가 없잖아 그거. 뭔가 한다. 비전부터 쓰네. 제 화염도 냉기도 없는 거네. 화염이 있어도 뭐 불꽃세일 뭐 이런 거라서 못 쓰는 거겠지. 정화. 비통으로 무기 더 강화할 수 있으면 해보죠. 갖고 오는 게 낫겠지 그래도. 차라리 문어가 있었으니까. 이거 솔직히 그냥 내도 되는데 퀘스트 깨게 해주기 싫어서 안 내는 거야. 우선 무기로 끝나는 거니까 그냥 대가축 해볼만 하긴 한데 안 해.
내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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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다섯 개 발렸다는 거네. 은엽수 한 장에 마비독 두 장, 맹독 두 장. 얘 이걸로 나 죽일 생각인가? 근데 어차피 다음 턴에 경품 약살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은폐장만 쓰면은 이거 한 다음에 문어로 얘네 줄이고서는 약탈자로 탁탁 잡으면 되죠. 근데 오른쪽에서 스마이트시 나오면 바로 킬 각이니까 먼저 명치를 때려보는 게 맞겠네. 연구도 터졌어. 나름 딜인데.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얼음아살이랑 얼음창은 야생 잘 보냈다. 그게 있으면은 이걸로 법사도 카운터 못 치는 거잖아. 잘 보냈네. 생각해보니 걔네 야생 가기 전까지 무기도적이 흥한 적이 있었나? 아 왕파도적 한번 있었네. 기름도적도? 무기반 덱은 그래도 이긴 있었네. 착취동 너프 먹어서 쓰레기 됐잖아 한 턴으로. 끝났죠? 스마이트 씨 때문에 도발 없으면 그것도 야생 같나? 본 적이 없네. 그 0코 공이 도발 두 개 생기는 거. 뭐야? 뭐든 상관없긴 하지만 마법 차단이겠지? 혹시 차원문으로 도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되겠네.